아무도 안 옮겨? 하... MZ 컴퓨터도 다 켜놓고 퇴근을 하고 말이야. 오늘 오면 아주 그냥 와. 썼으면 제자리에 놓아야지, 제자리에. 어우, 실장님 좋은 아침입니다. 좋은 아침이요? 예.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? 오늘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. 시간이 몇 시냐고요? 이제 거의 밥때 됐나요? 지금 3시 50분이에요. 어떤지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. 하늘 보셨나요? 미세먼지 하나? 안녕하세요. 내 자리가 어디더라? 아, 왜 지각했어요 오늘? 아니 제가 아침에 일찍 맞춰서 나왔는데 그 뒤에 가다가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.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. 그래서 같이 릴스 찍고 왔지 뭐예요. 그거 지금 변명이라고 합니까? 그러면 늦은 거 인정이죠. 네. 그 사람 뭐야? 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내 자리가 어디였지? 어디였더라? 기억이 안 나. 전사원 왜 늦었나? 제가 홍대 입구역을 물어보는데 자꾸 다들 하이보이라 그래가지고 역차 입구 어떻게 가냐고. 혹시 저랑 같이 릴스 찍으셨어요? 아니 근데 아까 물어보는데 아 네네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 대표님. 아 김 사장님 아 네 아 계약 취소요? 대표님 계약이 취소됐다고요? 거기 말고 여기에요 대표님. 똑바로 하자. 여기에요 대표님. 지금 계약 취소됐잖아. 예민하니까 건들지 마 오늘. 그런가 본데요? Good morning everyone. 막내 사원 안녕하세요. 대표님 안녕하세요. 아유, 류 사원 왔어. 이 실장 너무 뭐라 그러지 마. 잊을 수도 있지. 50 잊을 수도 있지. 50 어? 대표님 엉덩이 파... 기석 씨 아버님. 어 현진아 에이 기석이 출근 잘했지. 어 파리가 중요한 전화한 거 몰라? 제 컴퓨터 같은데. 아니야. 어 오늘 PPT 만들기로 한 거 잘 돼가고 있나? 아 이제 시작하려고요. 에이 뭐 알아서 잘 만들어 봐. 검사만 하면 되니까. 근데 저희 부서가 어떻게 돼요? 저 고등학교 때 배드민턴 부였어요. 어이. 아 제가 노래를 들으면서 일을 해야 능률이 오르는 편이어서요. 아 그럼 한쪽만 빼고 해. 한쪽을 빼면은 기능상 노래가 끊겨서요. 아 소리를 작게 틀겠습니다. 그래. 너 빼라면 빼지 그 자꾸 말이 많아. 대표님에 대한 허락 받았습니다. 대표님 요즘 애들 뭐 알아서 하라 그래. 나 때는 말이야 이 귀에 뭐 들어가기만 해도 어쨌든 PPT 열심히 만들어 주시고요. 뭐 팀을 나눠서 하시든가. 마음 맞는 사람끼리 팀 해도 되는 건가요? 그런 건 상관없으니까 결과만 잘 나오면 돼. 결과만. 아니 뭐 그럼 우리 잘생긴 세윤 씨 저랑 하실래요? 저희 팀을 먼저 나눌까요? 저에게 좋은 의견이 있습니다. 마음 맞는 사람과 짝을 지어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. 전사원이랑 마음 맞는 사람이 있을까? 그러면 저희 MG 회사답게 신입 사원들이 먼저 골라올까요? 이경윤 실장님과 함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냐면 회사 돌아가는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저 확인차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 이경윤 실장님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저는 뭐 아무래도 새로운 프로젝트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들어온 민규 씨랑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. 아무래도 젊은 피는 못 속인다고 젊은 사람들끼리 뭉치면 결과물은 당연히 좋게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는 마음 가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. 저랑 같은 MG인 세윤 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. 근데 솔직히 새 사업에는 또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, 저는.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저도 그래서 민규 씨랑 같이 하고 싶습니다. 야하!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 돌아가는 것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이 실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. 세윤 씨, 우리 일해볼까요? 류사원, 한번 우리 자리에 봅시다. 직장 내 왕따 신고하려고 하는데요.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드릴게요. 죄송한데 시끄럽습니다. 일에 집중이 안 됩니다. 에어팟 끼세요. 야, 이 친구 잘생겼네. 대표님 죄송한데 혹시 주제는 어떻게 나누면 됩니까? 뭐 알아서 해, 알아서. 주제가 어떤 거 어떤 거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패션이랑 반려동물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터 있어요. 근데 크리에이터는 제가 찜했어요. 좀 뭐든 뭐 해도 버스 태울 자신 있으니까. 그러면 세윤 씨가 잘생겼으니까 저희 패션으로 갈까요? 좋습니다. 좋습니다. 하고 싶은 거 말해보게. 반려동물로 하고 싶습니다.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어가지고. 대표님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? 깔끔하고 좋아 보이는. 깔끔하고 좋아 보이는 색이요? 왜 다들 아직도 바탕화면인 걸까? 우리 류사원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냥. 그러면 제가 첫 번째 페이지 하고 두 번째 페이지, 세 번째 페이지, 네 번째 페이지 해서 총 4개로 만들죠. 좋아요. 조금 작은데 괜찮겠죠?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작은데요, 유사원. 제가 알아서 할게요. 아니, 제목이 이렇게 작아서 되겠나? 아라만 보면 되죠. 아라만 멀리서 보면 안 보이잖아. 첫 페이지는 제 거예요. 저희는 댕그리에 대해서 조사할 거니까. 댕그리라 하면은
그 유명한 그 강아지 말을 하는 건가? 댕글이 아세요? 요즘 댕글이 모르는 사람이 있나?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죠? 2020 그건 나한테 본다 왜? 홍초바 김수남 지금 뭐하나? 뭐 하시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아 이거 아세요? 비밀 번호? 와이파이를 몰라서 지금 헤매고 있었구나 네 들켰다 이게 또 요새 트렌드잖아요 무지개가 예 좀 잘 아시네요 트렌드에 대해서 그러죠 오 이거 한마디 이렇게 하면 어때요? 근데 정말 죄송한데 네. 두 번 연속 들어가면 조금 별로입니다 왜냐? 오케이 오케이 그건 MG스럽지 못해요 오케이 오케이 리스펙 역시 민규 씨 잘해 어떤 거 들어갈까요 그러면? 저희가 패션으로 가야 되니까 네. 이제 패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지우고 이건 이렇게 놓고 이제 여기다가 맨날 이어폰 끼고 계시길래 아, 이 사람이랑 같이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노래를 들어야 능률이 오릅니다 네 능률 짱인데 시장 뭐 갖고 계시는 거예요? 이게 그 아날로그식 PPT라는 거 왜 웃나? 저기요 좀 알려줘요 내가 알려주고 내가 알려주고 있잖아 조금 여기 왜 나랑 똑같은 레이어를 써? 저기 죄송한데 불편합니다 아, 저렇게 쓰는 거구나 아이디어 지금 컨닝 하신 거예요 지금? 웃긴 사람 김사원 아, 저 그 아이디어 회의 좀 하느라고 제가 혼자여가지고 아 부산스러워 부산이요? 저 얼마 전에 부산 갔다 왔는데 조용한 거 같아 김사원 누가 일하는데 여기에 노래를 트나 DKG의 2022 포에버 아 이 노래 또 내가 또 이 좋아하지 김사원 대표님 무슨 걱정 있으세요? 아 혹시 네. 사원들 중에 루미큐브 잘하는 사람 없나? 루미? 어 류사원 일로 와봐 얼른 와봐 얼른 와봐 아 류사원 얼른 와보게 답이 나오구만요 천재구만 아유 류사원 아유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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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역시 아, 류사원밖에 없어 저기요 류사원 류사원 덕분에 1등 했다네 저밖에 없죠